자, 현 시각 10시 47분입니다. 오늘 미 증시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먼저 내려와서 얘가 중방 직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5가 5일선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중방, 골드와 데드를 중방이라고 하는데, 직전 고점 충돌, 직전 저점, 저점 매수가 있어서 얘가 잠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로 보면 미증시의 조정에 비해서는 견조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미증시를 잠깐 먼저 볼게요. 다우는 좀 상승을 주고요. 나스닥도 좀 상승을 주고 반대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시간 외에서 낙폭이 좀 큽니다. 아, 그 이유는 아시죠? 아,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았지만, 뭐 시장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오늘 미국 주가가 다소 흔들린 좀 조정을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천재 다가오는 금요일 날은 PC 개인 소비 주시 발표가 되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저 여전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서 그동안에 좀덜 갔던, 약간 횡보했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좀 주가가 올라갔죠. 주가가 좀, 일단 오늘 장을 보면은 뭐 애플도 좀 올라가고, 아마존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강보합이고, 메타도 강보합이고, 강보합인데, 이때 얘가 시간 외에 주가 흐름이 다소 좀 부담스럽게 비춰지면서, 좀 주가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론인데, 뭐 마이크론도 뭐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장대 이렇게 음프를 때려버리면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줄여놓는 것이 이게 정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엔비디아도 오늘 소폭 지금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얘가 이렇게 장대를 때려주고 나면 내려갈 땐 때리지 않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특히 레버리지 갖고 있는 것들은 위에서는 좀 챙겨 놓는 전략을 병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3타임스짜리는 1배에서 좀 바깥 하는, 지금 오늘 지금 S&P 500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3타임스 3배짜리 갖고 있던 것들은 올라갈 때 1배에서 바깥 하면 됩니다. 올라가도 좋고 1배에서 갖고 있으니까, 내려가도 내가 올라갈 때 3배에서 먹고 내려갈 때 1배에서 깨지면 내가 먹는 걸 지킬 수가 있잖아요. 됐죠? 물론 미국의 시장의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꼭 내가 은퇴하기 전에 돈이라게 하려면 최소한 3분의 1은 미국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경기 사이클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31개월, 내려갈 때 18개월. 걔네들은 올라갈 때66 플러스 알파, 내려갈 때 1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마더보드, 스파이, 그 다음에 QQQ, 그 다음에 쑥쑥, 이를 중심으로서 먼저 마더보드를 쌓아놓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테슬라도 오늘 굉장히 가겠죠. 테슬라 어제도 풀어드렸죠. 얘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위 엔파동을 줘야 된다. 그죠? 반동을 줘야 된다. 어제 풀어드렸던 겁니다. 테슬라, 여기, 이게 6번. 얘가 6번. 얘가 이게 6번. 이게 6번. 이게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가야 된다. 더군다나 20 상방. 뒷구턴 어제 열심히 강의했죠. 요 내용이 어제 내용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어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미국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도 왜 올라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 넣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 어떻게 할거 전망, 또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 내용을 보시면 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알고 벌어야 요게 내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내 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주가가 어쨌든 좀 밑으로 이 선물이 내려가면서 아침에 좀 주가가 약세한 사람을 보는데 그래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주면서 밑에서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결국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베팅을 쏘는 것이 내려갈 땐 베팅을 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역시 기간 조정 줬던 거예요. 올라가죠. 장중 조정. 어제 매수했던 거거든요. 오늘 올라가죠. 어제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올라가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조정을 줬던 것들은 올라가다 조정받으면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볼까요? 이렇게. 얘는 20이 기간 조정. 옆으로 누웠던 것들이죠. 얘들이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면 얘들은 여전히 매수가 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말태우죠. 오늘도 장력 가겠었네요. 요건 거의 30만원 가까이 가면서 가게의 말존에 부딪혀 맞은 겁니다. 그때 약간 일부 호흡 조절 하시면 되겠죠. 그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전부 다들 보면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이게 기간 조정 좋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분할로만 배통을 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런 것들도 기간 조정 좋네요. 그리고 이게 외봉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외봉이면. 대한전선. 이거 국고 추종무기였죠. 이거. 이게 왜냐면 이게 조정을 받아도 이게 밑으로 내려 오늘 빼놓으면 얘가 이게 음봉이어도 얘가 외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이 관심주로 나갔던 겁니다. 얘들도 이게 조정받아봤자 외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쯤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겁니다. 주가가 조정받다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지를 내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올라갈 때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 그 롱인 종목을 밑으로 조정할 때 내가 나눠서 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도 요 중에서 강세 위에 조정을 줄 때 견조하게 조정을 주는 종목은 꾸준하게 하단에서 노려나가는 데다가 비중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안 되더라도 미국 시장은 경기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요새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면 금리를 먼저 선행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부담스럽잖아요. 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이게 막 1,400원을 돌파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장이다. 근데 오늘 이 장이 돌아선 걸 보십시오. 얘가 내려갔다가 돌아섰을 때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4대 급등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거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저희 회원님 용입니다. 4대 급등주. 녹톤이 나오죠. 60일 쌍바닥에 녹톤에 20일 상방. 누구나가 들어가도 벌 수 있는 여기 이후에 얘가 주가가 위로 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 갈매기형이라고 합니다. 쭉 뻗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이 이후에. 모양을 보시면 여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표시하면 그 위에 쭉 올라간 게 보이죠? 엄청 올라가죠?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또 3번이죠. 얘가. 4대 급등 다음에 3번이죠. 이게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오늘 장중 저점에서 돌려놓을 때 얘가 어떤 순서로 돌리는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초보라고 해서 내일도 초보는 아닙니다. 구독과 알람 해주시고요. 열심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롱 다음에 슈신 종목은 매수자리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